안녕하세요. 골프장이 부킹이 어렵답니다. 2억 2천만 원 골프장 회원이 두 달 만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북부 필리핀이니까 뭐 다른 곳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사는 거겠죠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킹이 어렵다라는 건 뭐 돈 있는 사람들만 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까지 같이 그냥 몰리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경기 침체 우려로 쏟아지던 골프장 회원권 급매물이 소화되니까 실소유자들이 다시 회원권 매입에 나섰답니다. 참 대단합니다.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. 뭐 이래저래 대한민국에 여전히 소비가 넘쳐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런 이들이 뭐 계속될까?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. 골프 회원권을 투자로 뛰어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, 뭐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라는 건 뭐 그런가 보다인데, 개인들의 수요도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앞으로 골프가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? 뭐 회원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골프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건데, 뭐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이 골프를 과연 칠 수 있나?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거든요. 뭐 못 쓸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댓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. 골프 회원권 시세 조작은 아파트 시세 조작보다 훨씬 쉽다. 자전거래로 가격을 조작한다. 고금리 시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들요. 뭐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, 뭐 댓글들을 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아니다라고. 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내 골프장 전부 부도나여 정신 차릴 듯이라고 얘기한답니다. 집값이 올라난 틈을 타서 조회수를 올리는 개수작이라고 한답니다. 광고라고 얘기하고요. 골프장 회원권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죠. 골프 회원권은 내릴 일만 남았다. 이제 해외에 가서 라운딩하는 시대가 왔는데 뭐가 저런가 이러는 거죠.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는데 국내 골프장 이제 내리막인 가다. 골프치러 안 간다.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.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막혀서 차선책으로 골프 붐이 일었지. 한국 골프 특유의 폐쇄성과 서로 등급 나누기. 꼰대력. 말레 골퍼들이 많아서 다 이제 골프를 치르는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라고 하네요. 한국에 골프 붐이 없답니다.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고요. 철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죠. 회원권이 끝났다고 말하는 일도 많습니다.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? 그냥 대놓고 그냥 광고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. 코로나 때문에 값싼 동남아 골프길이 막혀서 국내 골프장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거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냐? 앞으로 골프장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남들이 골프 치니까 나도 골프 쳐야겠다는 마음으로 골프장에 나선다라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. 난방비 오른다고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집에 와가지고 난방비, 교통비 때문에 욕하는 건 무슨 일입니까? 정신이 나간 거죠. 정신이 나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즘에 직장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골프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.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전기세나 가스비도 밀리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골프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. 골프 쳐가지고 뭐 삶이 나아집니까?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?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. 뭐 그들만의 세상, 부자들이 치는 스포츠 종목,
이런 느낌만 더 듭니다. 참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. 그러니까 골프장이 저렇게 호황이라고 얘기하죠. 댓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하고 뉴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온도차가 심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. 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? 골프를 많이 칠까요? 골프 많이 안 칠 것 같은데요. 왜냐? 뭐 골프 치겠다고 골프 연장 다니고 골프 치고 이래저래 하면 어떨까나요? 삶이 나아질까요? 안 나아질 것 같은데요. 언론의 뉴스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골프 연권 가격이 떨어지나 보다 이러는 겁니다. 일본처럼 망해야 건전한 대중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라고 하네요. 건물에 고가 매각해보려고 이런 광고를 동원한다. 해외권을 가질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코로나로 맡겼던 동남아 해외골프가 불리는데 뭐냐라는 거죠. 2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돈이면 평생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국내 골프장, 겨울엔 해외골프장, 그린피스 쓰고도 남는다. 해외권 있다고 매일 골프장 가서 공 칠 수 있는 철인 없단다 라는 거네요. 펌프질 그만하라고 얘기하고요. 앞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닥을 찍히는 바닥 안 찍었다고 얘기하고요. 여전히 비싸다고 얘기하고 아파트값 떨어지고 금리 오르면 해외권 시장도 떨어지는 거다. 작전 세력 조심하라 라는 뉴스들도 많습니다. 진짜 확실한 건 뭐냐?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.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. 함부로 저런 뉴스에 취해가지고 그래? 나도 그러면 골프장 회원권 투자나 해볼까? 이런 생각하다가는 인생이 골로 간다라는 겁니다. 잘 모르는 놈이 모르는데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? 호구가 된다라는 겁니다.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도 될까 말까인데 모르는데 뛰어드는 건 자살의 행위고 미친 짓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골프 회원권 가격이 오른다고? 어쩌라고? 보통 사람들이 정기세, 밥값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골프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.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, 뭐 소수의 사람들은 뭐 해외로 가서 여유 부리면서 골프 칠 수도 있겠죠. 근데 두고 보자고요.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,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는 조용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욕심 부리고 탐욕을 가졌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지켜보자고요.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저런 뉴스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